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국민의 소리TV입니다. 청송군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청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은 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익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보건의료기반 확충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해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뇌졸증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혈관 튼튼 만들기 사업,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일대일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급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습관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등도 적극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잠복결핵검사와 치료지원을 비롯한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안심국가 실행사업, 임산부의 행복한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출산측화금과 장려금지급, 영양제와 유아용품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그리고 응급상황에 놓인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운용과 닥터 헬기 이용 등 상시 진료체계 유지 등 지역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고르게 증진시킴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건강지킴으로서 적극적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